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지금 오늘 왜 왔냐면은 이제 곧 수성우충을 잡으러 왔는데요. 여기 보면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갈대가 많은데 이게 물속 안에 자라져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성운충을 잡아볼 거예요. 자, 오늘 뭐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뜰채 있죠? 이 뜰채 하나로 해가지고 오늘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보나랑 저희 형도 오늘 같이 잠깐 왔습니다. 오늘 해가지고 뭐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 잡을 구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갈대 같은 데 있죠. 이런 갈대 사이사이에 이제 수성운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데 이제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채집을 할 때 조금만 연못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만 늪지대 아니면 뭐 논이나 밭에서도 가끔 보이곤 하는데요. 황소개구리도 여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황소개구리랑 막 이런 거 뭐냐, 뭐지? 그거 쥐 같이 생긴 거 뭐죠? 아, 그거랑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만나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수성운충을 바로 이 뜰채 하나로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오, 잡혔어.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있는데? 아, 이거 물잠자리 수채입니다. 이게 물잠자리 수채예요. 자, 그리고 방금도 잡혔는데 이거 뭐냐? 뭐죠? 이거 물땡땡인가요? 물자란가요? 자, 우선 잡아 놓을게요. 오, 야, 새우. 아, 뭐야, 이거 막. 뭔가 튀었는데, 방금? 오, 이거 새우. 자, 여기 보시면 우와, 이게 새우도 잡혔어요. 새우. 오, 여기 잠자리 수채도 있네. 자, 우선 새우가 이렇게 큰. 이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물거미인데 거미가 헤엄쳐 다녀요, 물을. 오, 신기해. 와, 이게 뭐지? 야, 도망가. 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잠자리. 야, 이게 잠자리 수채예요. 잠자리 수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와. 아. 와, 저 물거미 잡혔어. 자, 야, 잡기 힘드네요, 여기가. 자, 그리고 물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게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 이게 와, 또 거미 또 잡혔어.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긴 물거미야. 우와, 거미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땅속에.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큰 두꺼비. 오, 뭐야. 야, 어디가. 자, 여러분, 두꺼비가, 와, 진짜 커요. 잠깐만요. 와, 이게 두꺼비가요. 와, 진짜 큰데. 와, 이거 뭐냐?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지나가다가 지금 수성운충 채집하러 가는데 지금 두꺼비가 있어서 잠깐 잡았거든요? 맹꽁이는 아니고 두꺼비 같은데요. 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두꺼비가 있네요. 와, 진짜 귀여워요, 생긴 게. 와, 이거 실제로 이렇게 큰 두꺼비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개체인지 동정은 해봐야겠는데, 수소곤충이랑 이제 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이 저수지에서 온 것 같고, 약간 동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와, 다행히도 차 안 밟혀서 다행이네요. 자, 여기다가 다시 풀어줄게요. 여기다 풀어줄게요. 자, 가라. 이야, 와, 진짜 크다. 잘 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은데요, 이거? 자,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올챙이가 아직 뒷다리도 안 나왔는데 이만해요. 자, 와. 이거 한번 길러볼까요, 이거? 와, 뒷다리도 안 나왔는데 이만해. 대박. 이거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대박. 아, 여러분, 방금 나왔는데 이거 왕잠자리, 최소 왕잠자리 수채 같습니다, 이거. 와, 진짜 커요. 자, 왕잠자리 수채. 자, 왕잠자리 수채입니다. 대박. 잡았죠? 자, 황소개구리 올챙이에 이어서 왕잠자리 수채도 잡았고, 지금 물자라도 잡았고, 지금 못 잡은 게 개아제비, 물장군, 물방귀 뭐 이 정도인데 한번 조금씩 다 잡아볼게요. 와, 지금 올챙이 또 잡혔어. 와, 진짜 커. 이거 한번 몇 마리, 오, 이거 뭐야, 말벌. 자, 이거 한번 몇 마리 길러볼게요. 몇 마리 길러봐야겠다. 우와, 아, 무거워. 아, 없구요. 아, 무거워. 흙까지 퍼서. 자, 이제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개구리가 있거든요? 개구리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았다. 아, 어우, 야, 왜 이렇게 빨라. 잡았다. 자, 여러분, 지금 개구리 잡았어요. 오, 짱 빨라. 우선은 어차피 다 풀어줄 거기 때문에 한번 다 잡아놓긴 할게요. 이제 지금 수소곤충을 잡았는데 올챙이랑 섞여서 잡힙니다. 섞여서 잡혀요. 지금 갈대숲을 계속 이렇게 쑤시니까요, 이렇게 개아제비도 잡힙니다. 자, 개아제비도 잡았고요. 자, 와, 여기 보면은 진짜 연꽃이 많네요. 연꽃이 진짜 많아요. 와, 와, 이런 물고기도 잡힙니다. 수소곤충을 채집하다 보면 물고기도 잡히고 있어요. 개구리, 개아제비 뭐 해서 이거 물잠자리 수채랑 해서 막 별의별 게 다 잡히고 있습니다. 오, 대박. 와, 이게 예상외로 잡기가 힘드네요, 여러분. 갈대를 이런 데를 이렇게 하면은, 와, 안 나왔어. 자, 그래도 한번 다시. 우와. 와, 물잠자리 수치는 엄청 많다. 오, 대박. 여러분들, 이거 개아제비 또 잡았는데, 오, 대박 크다. 잠깐만. 오, 이거는 왕개아제비인가? 와, 진짜 커요. 와, 또 잡았어. 이건 아까 거보다 훨씬 크네요. 짜잔. 자, 우선은 더 잡아봐야겠다. 조금 아쉬운 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채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 지역에서 깔짝깔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챙이, 개구리, 물고기, 뭐 잠자리 수채, 뭐 개아제비, 물자라 등등에서 많이 잡히긴 해요. 민물새우도 잡히고요. 아, 근데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물자라, 뭐 물방개, 뭐 물장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와, 이게 저기 손 되게 다 빨개졌어요. 와,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역시 저는 물이랑 가깝지 않습니다.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자, 그래도 오늘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제가 잡은 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아까는 흙탕물이어서 잘 안 보였지만 개구리도 있고요. 자, 이게 개아제비, 다슬기, 잠자리 수채, 왕잠자리 수채, 물잠자리 수채, 황소개구리 올챙이,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우와, 생김새 봐봐. 자,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새우가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자세히 보시면은 찌개가 있어요. 새우인데 찌개가 있는 게 이게 약간 진거미 새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찌개가 보일 겁니다. 자, 저기, 오, 예, 보이죠? 보이죠? 오른쪽 찌개가 보이죠? 앞에. 네, 저 새우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신기한 게 있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뜰채로 잡는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물고기는 제가 물 쪽은 정확히 몰라가지고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납자루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다슬기가 있고. 자, 해서 우선 이 친구들은 지금 올챙이가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은데 이 올챙이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방생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와, 이 친구는 그 사이에 물잠자리 수채를, 개아제비가 물잠자리 수채를 그 사이에 잡아먹었네. 와. 자, 이게 이제 방생해주겠습니다. 네. 자, 해서 잠자리 수채랑 물고기랑 다 방생해주는 겁니다. 자, 와. 잘 가라. 어, 이거 막, 이건 키울까? 아니다. 가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